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68페이지의 기한입니다. 의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거든요. 1974년도 판례가 나왔는데, 자, 요런 문제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존속 기간을 약정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고요.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그러면 종기가 없는 거죠. 종기가 없다면 무엇도 있을 수 없어요. 기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요 임대차는 존속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되려면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니까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나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인 거죠.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 바라고 기한이 되려면 반드시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종료.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자, 이런 얘기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데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기한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내가 죽는 것도 기한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오늘 밤에 뒤질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에 뒤질 수 있는 거고, 30년 후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그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 금지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넘겨보시면 기한 도래 후에 효력이 나오는데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주의하실 것은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기한은 소급하지 않고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나오냐면 기한의 이익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겠죠? 자,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요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여기서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기한이 좋은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의하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이익인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해가지고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해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게 태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무상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기한은 채무자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은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임치인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한액이 폭입니다. 자, 요 두 가지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더라도 무상이면 중간에 돈을 갚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갚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뭐인 거죠? 유상인 거고, 유상이면 채권자인 이 은행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의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것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일단 상실 사유 보시면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파산한 때, 4.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죠.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요 갑이 요 A 건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것이니까 채무자인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을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즉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특약.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익이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면제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돈을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라고 한다. 만약에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그것만으로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는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교재 판례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자, 273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는데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근데 만약에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인 거죠. 아니면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 불정무 불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 추정한다. X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포기할 수가 있고요. 5번 조건의 성취나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해놓고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합격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 기간을 계산하는 게 나오면 솔직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기한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죠. 시작이 된다면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시작인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초일을 불산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져요. 계산하는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월 20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2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3월 20일 자정이 돼요. 시작한 날짜와 끝나는 날 같아져 그날 먼저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시작일하고 종료일이 달라지게 되고요. 종료일은 뭐가 되는 거죠? 하루 전이 되는 거죠. 하루 전.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가 예를 들어 제가 생일이 9월 17일이거든요. 자, 9월 17일인 사람이 19살이 되면 성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령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저는 9월 16일 날 자정에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초율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같아요. 종료일 자정이 되는 거죠. 같은 날짜에. 그 다음에 0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율을 산입하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어 종료일은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뭐가 되는 거죠? 자정이 되는 거죠. 자정.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종료일입니다. 만약에 종료일이 끝나는 날이 쉬는 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이 길이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이 돼요. 끝나는 날이. 뭐 토요일도 맞아요.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은 공휴일. 쉬는 날이면 뭐죠? 토요일 생각이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이 길날. 토요일 날이면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31일부터 한 달 그랬단 말이죠. 그죠? 1, 2, 3, 4. 그죠? 그러면 끝나는 날이 며칠이어야 돼요? 4월 31일이어야 되겠죠. 4월 31일 자정이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4월 31일은 뭐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끝나는 날은 그달 말일 4월 30날 뭐가 되는 거죠? 자정이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기산점에서 초임 불산입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율을 산입한다. 근데 만료점 해가지고 계산한 방법이 나요.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이 정도만 계산하고 이 정도만. 자, 기간의 만료쯤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 2020년 6월 20일부터 2월 20일 오전 0시부터잖아요. 0시부터 시작하니까 초율을 산입하니까 끝나는 날은 4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6월, 그죠? 이 소율을 산입하니까 6월 5일 뭐가 돼요?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초율을 산입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는 날은 어떻게 해요? 6월 4일 같은 날이니까 6월 4일 뭐가 돼요? 자정이 되는 거고 디귿번 2020년 6월 10 오전 10시부터 정각부터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럼 전 역산할 때도 초율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산할 때도 산입하니까 9일부터 계산. 9, 8, 7 이렇게 계산해 보면 며칠이냐면 6월 3일 자정이에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뭐죠? 6월 3일. 그다음에 디귿 니은 기억해 가지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소멸시효 왔습니다. 소멸시효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반드시 나오는데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나오고 두 문제 정도는 기본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어떨 때는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마치겠다고 달라붙으면 시간만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멸시효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나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냅니다.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냅니다. 이유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틀리시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안 내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요. 근데 쉬운 부분은 쉽게 내면 여러분들이 잘 맞히시니까 깊이 있게 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멸시효가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줄이면 이렇게 큰 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쓴 거죠. 자, 살 좀 붙일게요.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권리는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권 중에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들도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뭐만 소멸시효 걸립니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다음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냐? 채권은 원칙이 10년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단기 소멸시효라고 해요. 용익물권은 20년입니다. 그러면 원칙부터 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인 거죠. 자,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용익물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일단 살을 좀 계속 붙여볼게요. 자, 소멸시효가 시작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시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죠. 시작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시작이 안 되니까 소멸시효 시작점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돼. 자,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급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산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심할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가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안 됐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가 된 거죠? 아이들은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가해자였던 거죠. 가해자. 그러니까 뭐 보상금도 못 받아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보육기관에서 자라가지고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그 아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니가 가해자고 채무가 뭐가요? 상속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 이분들이 성년이 되고 나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재판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변제된다. 그래서 월급 통장이 압류가 되고 막 이런 것이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주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교재 보시면은 시혜제도의 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질해가지 나와 있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1번, 2번, 3번 강행규정이라는 건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그 제가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돈을 안 갚고 버티면 안 갚으면 되느냐 막 이런 식이 나오는데, 아, 일종의 이런 기간이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자신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태도예요.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 법적 안정성을 중지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제척기간과의 구별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뭐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니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닌 다른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야 된다면 별도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제척 기간의 권리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고 따로 행사 기간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형성권 등의 권리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자, 일단 제척 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정지 제도가 없고 중단 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제척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거나 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면 10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기간이 막 늘어나는 거죠. 20년, 30년, 40년 지났더라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그 행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제척 기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제척 기간은 일단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완료된 때부터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척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형성권 등의 존속기간,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번 형성권의 권리 행사기간에서 나와 있는데 판례는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고려해 주지만 제척기간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뭐죠? 고려해 준다. 이런 얘기죠. 2번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고 뭐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측에 차이점을 보시면 정지 중단 제도가 없다는 점, 소급효가 없다는 점,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산점, 중단 사유,
여기다 넘겨보시면 소송상의 주장 여부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권리의 실효와의 구별이 나오죠. 구별. 자, 이건 뭐냐면 실효의 원칙과의 구별이에요. 자, 실효 원칙이라는 것은 이런 기간과 상관이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 이런 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신의치장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소멸시효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 소멸시효의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